레조 하나 해야죠. 오늘 대추개미사라서 좀 미사가 길어지긴 했습니다. 자, 오늘 시편 몇 편인가요? 27편. 자, 조금 읽어드릴게요.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환난의 날에 그분께서 나를 당신 초막에 숨기시고 당신 천막 은밀한 곳에 감추시며 바위 위로 나를 들어 올리시리라. 나를 둘러싼 원수들 위로 이제 내 머리를 치켜들어 나 그분의 천막에서 환호의 희생제물을 봉헌하고 주님께 노래하며 찬미 드리리라. 또 마지막 부분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 얼굴을 제게서 감추지 마시고 분노하며 당신 종을 물리치지 마소서. 당신은 저의 도움이십니다. 제 구원의 하느님, 저를 내쫓지 마소서. 저를 버리지 마소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시리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되게 감동적이죠? 아닌가요? 네. 하느님이 요새이고, 예, 그 다음에 뭐 바위이고 이런 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요새, 내 생명의 요새,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이런 표현들이 바로 요새라는 그런 단어에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하느님의 천막 안에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하느님의 은총과 또 구원 안에 머물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또 내가 거기에 머물므로 인해서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나를 절대로 뒤흔들어 놓지 못한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특별히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시리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자식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는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옛날만 해도 자식 버리는 부모는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죠? 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그 부모의 마음보다도 더 간절하게 나를 붙잡고 계시고 또 나와 함께 계셔 주시고 나를 모든 악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계시는 그런 하느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시편의 저자는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묵주기도 할 때마다 나는 성모님과 함께 이 시편에서 노래하는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요새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들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레지오 단원이 묵주를 들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시편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내가 그 생명의 요새인 하느님의 품 안에 머물게 되고 또 하느님께서는 그런 나를 당신의 전지전능하신 힘으로 보호해 주고 계시고 또 나와 함께 계셔 주시고 설사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받아주고 계시고 안아주고 계신다. 예. 묵주 기도가 바로 이런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과 신비 안으로 성모님과 함께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묵주기도 바칠 때마다 이 시편 말씀 기억하면서 성모님께 성모님, 저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요새 안으로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주님의 천막 안으로 또 부모보다도 더 간절히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느님 안으로 저와 함께 저를 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성모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주기도를 이렇게 바쳐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묵주기도 바칠 때마다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시편 27편, 27장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이 은총에 나도 성모님과 함께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서 묵주기도 열심히 바쳐보는 내조 단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훈아 끝냈습니다.